자, 오늘도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신 덕분에 또 연승 이어나가고 있습니다. 현재 1355달러 수익에다가 840달러니까 뭐 한 2000달러 정도 수익이죠. 여기 마지막에 20일 저항에서 매도 때린 게 주요해서 또 적당히 수익 내고 오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 중간 과정에서 수익 냈다가 손절하고 다시 수익 내는 과정들이 있는데요. 그 너무 기니까 풀 버전 올려드리면 여러분들 뭐 보시지도 않을 거고요. 지금 보여드렸습니다. 지금 같이 시청하고 계신 분도 있고요. 자, 원칙만 잘 지키면 된다. 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2000달러 수익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되면요, 28승 1패거든요. 자, 한번 보여드려야지, 그러면. 자, 중간에 1패가 좀 아프긴 아픕니다만, 어떻게 뭐 계속 다 먹을 수 있겠어요? 자, 한번 딱 깨졌습니다. 한번 깨진 게좀 크게 깨졌어요. 그죠? 그러나 41,000달러, 한 4,500 정도 수익으로 중간에 안한 날도 많거든요. 수익 이어나간다,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미국 선물 상황 한번 같이 뭐 챙겨보도록 하죠. 우리 주식하는 입장이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. 다우는요, 다시 신고가 랠리하는 것 같습니다. 신고가 랠리하면서 양호하게 가는 와중에 조금 흔들림이 있고요. 다우존스 0.31% 상승 중이고요. 나스닥은 약간 약보합 정도입니다. 강세 보이다가 흔들리는데요. 여전히 보시면 선물은 고가를 넘어섰습니다. 다만 주식은 아직까지 신고가 갱신 못했는데요. 다우존스와 S&P 500은요, 신고가 가고 있는 상황에서 나스닥 전일도 강세 보였고, 오늘 뭐 적당한 흐름이니까 이 정도 양상이면 별 무리 없을 것 같다,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아까 중간에를 한번 봤어야 돼요. 제가 풀버전 한번 올려 드릴까요? 중간에 지금 방송 러닝 타이밍이 2시간 48분 짜리거든요. 한 1시간 반 이후부터 한번 보시면 되게 재밌을 겁니다. 아마 손절 딱 하고 난 다음에 치고받고 치고받고 하면서 손절 다 만회해내고 결국은 2000달러 수익 내는 이 영상, 역대급 영상이다, 저는 그렇게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. 손실 두려워하지 말자, 이거죠. 손절할 거 손절하고 원칙대로 잘 지키면 수익 충분히 낼 수 있다, 그렇게 생각합니다. 자, 오늘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셔서 수익으로 마무리한다 라는 소식까지 전해 드리고요,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늦은 밤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, 전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, 가입해 주시면 땡큐. 닥터케였습니다. 밤이니까요, 부드럽게 잘 자요. 굿밤. I'm Dr. Kia, come on.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.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. Put your hands up, shake your body. Everybody say, everybody say, yeah.